자, 왕자를 점령하라. 자, 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왕자를 점령하라는 캠페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플스 아이디 있으신 분 로그인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나 등록했죠. 등록하신 다음에 게임을 하시면 그냥 자동 참가합니다. 여기 보시면 게임 플레이하기 10점, 친구랑 하면 15점, 뭐 공유기능 5점, 트로피 같은 거 따면은 뭐 점수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됐어요. 개인 점수가 아니고 전체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를 이제 돌파하면은 그에 맞는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이제 목표 1에 도달하면 전용 PSN 아바타 2개, 2에 도달하면 아바타 5개 이렇게 주는 건데 전 세계 다 하는 거거든요. 풀 수 있으신 분들 등록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등록만 하시면 알아서 이제 참여됩니다. 이제 그럼 알아서 참가되고 참가되시면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보상을 주시는 그런 이벤트고요. 보시면 11월 18일 오전 3시에 세 가지 이게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각 질문에는 상품이 걸려있는데 여기 풀스가 있어요. 풀스랑 그 다음에 왕의 반지 세트, 무선 헤드셋과 기프트 카드도 있는데 11월 18일날 상품 걸려있는 것도 한번 참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풀스가 없으시면 이것도 한번 참가해 보시고, 저는 이 캠페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랑 시청 게임을 오버쿡드로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오버쿡드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럼 못하는 거지. 원래 좀 시진한 친구들끼리 하면은 좀 싸우는 그런 게임인데 우리는 호흡이 좀 맞겠죠.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말을 못하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 내가 시킨 대로 해. 튜토리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왼쪽 위에 레시피가 떠요. 양상추 따 집고, 그 다음에 도마 담당 썰어야지. 할 줄 몰라? 오케이 좋다. 그릇 갖다 주면 저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주면 되는 건데 아직 튜토리얼. 야 이거 치워! 이거 오이 뭐야! 야 오이 치워! 물때리가 없잖아. 토마토 갖다 주고 양상추도 이거 재료 갖다 주고 버리면 어떻게 된 건가? 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양상추만 설거지도 해야 돼. 이거 야 너 나와. 야 쥐 이거 나와. 쥐야 뱀이야 뭐야. 토마토 많이 썰어주세요. 토마토 접시 갖다 줘. 접시. 이거 큰일 났다. 야 마이크 켜. 얘들아 마이크 켜야겠다. 안 되겠다. 아 들려요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근데? 종민팀이요. 아 종민님. 시청자분들이 원피스 한번 불러달라는데 가능한가요? 원피스를 안 봤는데. 아 원피스를 안 봤대. 안돼. 자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맵 고를게요. 첫 번째 맵 골랐나? 와 다들 첫 번째 맵 골랐네. 다들 우리가 주제를 알아. 그치? 다 120점 목표 갑니다. 별 하나 목표 갑니다. 침착하게 하나씩 하면 돼. 침착하게. 자 가봅시다. 우리 빡세 보이지? 자 컵에 물 넣어야 되는데? 야 뭐야 첫 번째 맵 어려운데 이거? 저거 뭐야? 만두인가? 커피 가루는 어딨어? 아 이거 커피 가루 뭐 해야 되나봐. 갈아야 된다. 갈아야 돼. 아 여기 커피 가루 데우네. 어디? 이 돼지는 뭐야? 여기 됐다. 커피 됐다. 됐어요? 오 굿. 넣어 화살표. 어떻게 넣었어? 그냥 넣었어요. 아 그냥 넣어줘. 아 그냥 넣는 거구나. 오케이. 그냥 만두는 저기서 뭐 갈아가지고 고기를 넣으라는디? 고기 썰고 여기다가 만두를. 밀가루 여기 넣는 것 같아요. 아 밀가루구나. 거기 통에다 같이 넣는 거구나. 고기 이건 어떻게 해? 여기다 넣나? 여기다? 안 넣어지는디? 역시 모르겠다. 던져버려. 다져야 돼. 아오 되게 어렵다. 아 몰라 모르겠다. 바닥에 버려야겠다. 커피 나야지. 어려워. 어? 안 들어가는데? 커피 그냥 안 들어가는데? 커피 썰어야 된다고? 아 커피도 썰어야 돼? 야 우리 만두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거 만두! 자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야 고기 누구야? 크롱이지? 크롱이 하지 마시라고요 일을. 누가 트롤러가 있는데? 야 튜토리얼 가자. 야 스토리 범인 찾아내. 야 이거 우리 안돼. 배우면서 해야 돼. 어려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야. 딱 보면 쉬워 보이는데 게임이. 아 그냥 음식 그냥 누르면 되지 했는데 몰라 개판이야. 1-2로 갑시다. 스토리로 갑시다. 나와. 커피 속에 만두가. 커피를 근데 왜 써냐? 아니 커피를 써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팔아야지? 커피 써는 거가 이상하잖아. 일단 갑시다. 새우. 아, 쉽네. 쉽다. 쉬워. 새우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 났다. 밥. 밥 어딨어, 밥. 밥을 거기다 해야 돼. 크롱이 형, 밥 하세요. 크롱이 형이 밥 담당하시고. 오이는 어딨냐? 오이는 제가 썰게요. 오이 제가 썰게요. 본인이 일들 찾아서 해. 그거 저거 초록색깔 다시마 뭐냐? 여기다 넣으면 되고. 됐지 이거. 그거 딱 주고. 누구 주는 거야? 아, 이 아저씨 왜 서 있어? 헷갈리게. 여기다 주는 거구나. 오케이, 여기다 주고. 쉽다. 쉬워. 우리한테 딱 맞다. 아, 이거 밥 넣고. 밥 넣고. 설거지 좋고. 우리 완전 잘해. 우리도 이제 오버쿡도 할 수 있어. 어디 가면 다 됐어. 이제 우리 고조됐어. 691점. 좋다. 아, 자존감 올라가고. 야,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었어. 맞지 않은 맵을 했을 뿐. 이제 대전 간다. 다들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이 팀이라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나랑 시절 비슷하거든. 자, 크롱이 형이랑 나랑 팀이야. 이번에 이깁시다. 크롱이 형 주지 말고. 냄비, 냄비랑 그거 주지 말고. 자, 우리 빨간 거 햄버거 가자. 야, 왜 음식이 없어? 뭐야, 음식 보내주는 건가 봐. 초밥이야, 회전 초밥이야. 음식, 고기, 고기 후라이팬 하고. 아니, 썰어야 돼. 나한테 줘. 나한테 던져봐. 네모로 던져. 네모로. 아, 여기다 줘. 여기다 줘. 여기다 줘요. 여기 초밥. 예, 여기다 주세요. 이게 뭐야, 이거 어려워. 이거 우리 이거 음식도 패스해야 돼. 음식도. 자, 썬 거 가고. 양상추도 썰어서 보내고. 오케이. 크롱이 형 도착하고 있어요. 재료들 도착하고 있어. 재료들 왼쪽에. 이제 보고. 빵은 그냥 가도 되고. 접시도 보내야 돼. 접시도 보내고. 크롱이 형 고기 타고. 오케이. 완성된 거 넣어버리고. 접시 더 보내주고. 자, 썰어주고. 야, 우리 물건 저기로 간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좋아, 83점. 좋아. 뭐야, 저기도 잘하는데? 크롱이 형 저기 고기 익어버리고. 자, 크롱이 형 저 햄버거. 크롱이 형 저 불나고. 저기 소화기 왼쪽에. 소화기 왼쪽에 불 끄고. 불났고 업적했고. 아싸, 트로피 먹으면 이벤트 50점 추가. 저거 50점 추가죠. 10점인가? 이거 음식이 안 가는데. 누가 헥헥거리고 있어. 뭐야, 정신 안 차려? 접시는 보냈어. 접시는 보냈으니까 다 됐으면 왼쪽에 화살표 넣고. 여기 화살표 그 고기 다 된 거 아니에요? 햄버거 양상추 썰고. 뭐야.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크롱이 형? 아, 졌어! 또 졌어! 아. 아, 크롱이 형, 죄송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 진행이 안 되지?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크롱이 형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 팀 바꿔서 한번 해보죠. 범위 찾아내죠. 팀 바꿔. 내 잘못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내 잘못인 것 같은데. 어? 왜 우리는. 아, 이거 파란색이랑 같이. 야, 이거 싸움할 수 있다. 대결할 수 있어. 이거 위험해. 토마토 3개 갑시다. 오케이. 갖다 놓고. 오케이, 토마토 3개 연속으로다가. 오케이, 토마토 2개 더. 저기서 방해한다. 야, 니네 거나 해. 너네 0점이야. 오케이, 바로 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압도적이고. 토마토 저쪽은 뭐 되질 않는구만. 양파. 오케이. 토마토. 아, 양파? 접시. 양파. 접시? 오케이, 접시. 자, 좋아. 저 방해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저 조심해. 지금 줘. 그거 버리고. 네모로 버리고. 오케이, 방해하려고. 야, 니네 거나 하라고. 니네 거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크롱이 거 해줘. 크롱이 불쌍하다. 아, 이게 소통이 중요하구만. 저기 마이너스인데. 저기 많아나 봐. 이 사람 포기했는데. 야, 이 사람 가만히 있어. 똑바로 안 해.
야, 어차피 못했으면서 뭐 접대해줄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포기했는데 포기. 이렇게 되면은 내가 범인 아닌 거지? 방해하는 거 봐. 어차피 노답이라. 나와. 내 때릴 수 없냐? 방해도 잘 못해. 방해봐. 뺏어. 이걸 뺏어야지. 가져가는 걸 뺏어야지. 임마. 방해도 못하네. 아, 오케이. 잠깐만. 누구 썰어놨네, 얘네가. 썰은 거 버렸어. 접시. 도와주는데? 아, 고맙습니다. 안 돼, 안 돼. 어, 뺏길 뻔했다. 허허, 좋아. 자, 썰어버리고. 이거 나중에 할 줄 알게 되면 방해 엄청나겠는데, 이거? 어, 26조. 아, 나와! 아, 이거 안 할 거면 나와요! 아. 아씨! 어? 이걸 넣어주네? 고마워. 그거 넣어주면 우리 건데 점수? 아, 도와주는 거야? 아, 감사해요. 도와줄 거면 저 밑에서 썰고 와. 우리 거 좀 썰어줘. 아, 이거 뭐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 저분이 잘하네. 나랑 같은 팀 하신 분이. 그룡형 범인이었던 거는 아니고 이게 호흡이란 게 있는데 한번 수틀리면 이렇게 되더라고. 재밌었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무슨 게임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왕자를 점령하라는 플스 캠페인 중이고요. 여기서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그냥 아까처럼 트래픽 같은 거 업적 같은 거 해도 점수 되는데 플스 있으신 분들 PSN 여기 아이디 입력하셔가지고 등록하시면은 왕자를 점령하라 캠페인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1월 18일 날 또 있어요. 퀴즈 같은 거 나오는데 18일 날도 이벤트 한번 참가들 한번 해보시고요. 플스 없어도 이건 할 수 있어.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요. 오버쿡도 재밌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3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도 막무가내로 하다가 거의 요리 못하고 뭇뭇했던 것 같은데 시청자들한테 고수한테.